약사님, 청소년 에이즈가 심각하죠? 네. 이제 17년도, 18년도 이제 연이어서 두번 국정감사에 에이즈가 등장할 만큼 굉장히, 그리고 청소년 에이즈가 매번 다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이제 심각한 게 청소년 에이즈인데요. 지금 80년대를 보면은요, 85년도에 10대가 아무도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이즈 1호가 85년도에 확진이 나왔거든요. 2명, 그리고 86년도에는 3명, 87년도에 9명.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서, 그러니까 이 내국인 외국인 포함해서 그 정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이즈 확진이 굉장히 드물었던 나라죠. 근데 청소년을 보면은 85, 86, 87, 88 아무도 에이즈, 그러니까 HIV 확진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래프예요, 이게. 이게 확 이제 이 차곡선으로 증가하니까 이게 누적 곡선인가 보다. 아니요, 신규 곡선이요. 신규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10대들이 집중적으로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보기 좋게 그래프화한 건데, 이걸 질병관리본부가 그래프로 그린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는 알아보기도 어렵게 굉장히 자잘한 테이블로 그냥 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프화한 것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이제 국민들에게 잘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한게 있거든요. 이 바텀 알바라는 용어가 여기 나옵니다. 즉, 가출한 남학생들이 저기 그 성매매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학생, 여학생 할것 없이. 이제 여학생들도 원래 좀 있었습니다. 한 10명 가출하면 2명 정도는 성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근데 남학생들도 이제는 성매매를 많이 하는데, 남학생들이 하는 성매매를 은어로 바텀 알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텀. 이 바텀이란 단어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예 공식적인 용어처럼 써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성행위 할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여자 역할을 하는 거를 바터밍이라고 표현해요. 남자 역할을 하는 걸 탑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피자에 소스 뿌려 먹는 걸 토핑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철자로 씁니다. 이 바텀 알바하는 소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즉, 집 나간 남학생들이 매춘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15.4%가 항문을 파는 알바, 바텀 알바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용어가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등장했던 겁니다. 남자 간의 성행위는 남녀 간의 성행위보다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터지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피와 피를 통해서 옮기는 질병, 비형 간염, 시형 간염, 에이즈 같은 게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고, 이게 우리나라 소식 맞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모르고 계시고, 한 번은 Y 도시에는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 바텀 알바를 구한다는 스티커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희 협회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보는 족족 뛰시라고. 아, 뛰어야겠군요. 뛰세요. 그래서 빨리 뛰셔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연결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